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 지인분 중에 몇 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왜안 하냐라는, 그런 뭐 의문의 얘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이번 영상으로 뭐 어떻게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어머니를 맡아서 요양보호사 1시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제 어머니가 주간보, 장애인 주간보를 다니세요. 다니다 보니까 9시 반에 거기서 일단 차가 오고, 그러니 아침에는 뭐 다른 직장을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오후에 잠깐, 낮에 잠깐 시간을 내서 일을 하면 좋지 않냐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간보호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오시거든요. 원래는 5시까지가 나는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1시에 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 그 주간보호 센터에서 뭔가 교육이 있으면은, 뭐 빨리 끝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센터에서 아예 휴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뭐할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고 치매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뭐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가는 게저 밤에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밤에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요. 어머니 방에 캠도 달았고, 그리고 마루에 캠도 달아서 어머니 방에 수시로 확인해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없나,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